네, 반갑습니다. 함께 보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밤낚시에서 의문의 요원을 연기한 1인극이죠. 1인극이에요.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요원 혼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뭐 말이 10분이지 솔직히 배우 혼자서 뭐 1분도 끌어가기가 저는 사실은 저희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가 있어서 부담이 됐던 것도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그렇게 부담이 됐을 법한 설정들이 사실 하나도 좀 어렵게 다가오지가 않았어요. 옆에 계신 이제 문병곤 감독님은 저의 굉장히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썼을 때 제가 굉장히 납득이 됐었어요. 뭐 이야기는 물론 자동차의 시선으로 담기 위해서 이런 요소가 생겼다고 했지만 야 너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됐어 했을 때 병곤 감독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그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나는 늘 혼자 밤에 재밌는 이야기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영감을 쫓는 그 과정이 너무 이제 외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그게 이 밤낚시라는 행위와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해서 아 역시 대단하다 작가다 그런 이야기라면은 혼자서 있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연기 그런 마음은 나도 너무 잘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담이 없이 재밌었어요 혼자서 연기를 한다는 게.